자, 묵사발의 피타이저. 자, 오늘은 정적분의 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적분의 정의 하기 전에, 일단은 부정적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자, 일단 부정적분.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됐더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라지 fx를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 한 부정적분인 거죠. 한 부정적분. 자, 왜 한이란 말을 붙이냐면은 이게 라지 fx뿐만이 그러니까 라지 fx만 미분해서 스몰 fx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라지 fx가 미분해서 스몰 fx가 됐어요. 자, 그러면 라지 fx 플러스 1 이런 것도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죠. 저뭐 라지 fx 뭐 빼기 1 이런 거를 미분해도 스몰 fx가 되죠. 즉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 자, 그러면 우리는 fx의 자, 부정적분은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fx의 부정적분이라는 걸 우리가 수학 기호로 표현하자면은 인테그랄 fx dx라고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인테그랄 fx dx가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써지는 것까지 우리 지난 부정적분 시간까지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자, 정적분 일단은 우리가 이 넓이에 대해서 좀 하나 알아야 돼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Y는 FX가 있고, 자, 여기서요, 요 X는, 요 X랑 같은 X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 이름인데, 얘를 T축으로 바꾸면은, 얘는 Y는 FT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U다. 그럼 여기는 Y는 FU.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무런 상수 하나 잡고요. 그리고 이 X축 위를 돌아다니는 변수, 스몰 X 하나 잡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이 X는요, 이 X랑 다른 X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X축인 거고, 이 X는 X축 위에 돌아다니는 임의의 실수 X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더라도,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른 X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T로 바꾸잖아요? 그럼 얘는 안 바뀌는 거야. T축의 X가 돌아다니는 거죠. T축의 X가 돌아다니는 거. 자, 이렇게 변수를 좀 확실히 하시고요.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A부터 X까지 Y는 FX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를 제가 S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X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하는데요. 델타 x는 우리가 x 증가량으로 알고 있죠. x 증가량은 이제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0보다 클때 한번 봅시다.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은 이제 x에서 우리 델타 x만큼 간 곳을 제가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델타 x. 그러면은 자, a부터 x까지 이 y는 fx의 밑넓이를 sx라 하자라고 했으면 우리가 a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요 넓이를 노란색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넓이를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요. 이를 sx 플러스 델타 x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흰색 요게 바로 sx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이 넓이요, 이 넓이. 요 넓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요 넓이. 이 파란색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노란색 넓이에서 요 흰색 넓이 뺀 거랑 동일하죠. 자, 그러면은, 자, 델타 x가 0보다 클 때입니다. s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좀 어려운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요 x부터 x 플러스 델타 x라는 구간을 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폐구간 x, x 플러스 델타 x라는 이런 구간을 하나 생각해봤을 때 지금 요 폐구간에서요. 자, 아이고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자, 요 y는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 함수죠. 예. 자, 그러면 x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연속이므로 따라서 뭐가 존재하냐면요.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죠. 예,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 이 최대값이 사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을지 모르니까 어디에 최대값, 최소값이 잡힐지 모르는데 무조건 있긴 있는 거잖아요. 폐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자, 그럼 폐구간에서 연속인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을 그냥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요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지점이 제일 크구나. 그 다음에 여기 뭐 극소처럼 생겨먹은 이 지점이 제일 작구나.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폐구간에서. 그럼 최대값이 여긴 거고 최소값이 여긴 거죠. 뭐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밑변을 예로 하면서요. 밑변을 예로 하면서 높이는 이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최대인에 있죠. 지금 얘죠, 얘. 얘의 y값을 높이로 하는 y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y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 이 연두색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밑변이 지금 델타 x죠. 밑변이 델타 x.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을 m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이게 스몰 x에서의 함수값이 아니라 그래프 개형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최대값 m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구간 내에서 또 최소값이 존재할 텐데 이 그림 내에서는 최소값이 얘예요. 즉 밑변을 이번에는 또 똑같이 델타 x로 하고 높이를 이 최소값의 y좌표를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또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요.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곡선 밑넓이는 이 초록색 직사각형과 이 핑크색 직사각형 사이에 낀게 있겠죠. 해서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겠어요. 자, 델타 x 곱하기 스몰 m 이런 관계가 성립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등호 관계도 우리가 등호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왜 y나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상수함수일 수도 있거든요. 상수함수면 이제 모든 지점에서 최대이자 최소니까 이 폐구간 내에서는 등호가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x로 이제 양변을 나눠 볼 건데 델타 x로 양변을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델타 x분의 s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 자, 그 다음에 라지 m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 놓고서 한번 요 양쪽 식에다가 자 리미트를 한번 취해 볼게요. 리미트. 자, 리미트를 붙여보면은, 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볼게요. 근데 이게 델타 x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델타 x 0으로 보내면 0 플러스가 되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x. s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 구간을 점점 좁힌다는 얘기죠. 구간을 점점 좁힌다는 얘기는,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도 어떻게 될까요? 구간이 줄어드니까, 구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최대 최소 이렇게 되죠? 구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최대 최소 이렇게 되죠? 구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최대 최소 이렇게 되죠? 구간이 점점 줄어들면은 완벽히 거의 일치하기 직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최대 최소는 결국 계속 어디로 향해 가요? x에서의 함수값으로 가게 될 거예요. x에서의 함수값. 즉 리미트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fx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얘 최소값이 fx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fx로 바뀌겠죠. 이 최대값도. 이게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아니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fx.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보면은 뭐 s라는 함수에 도함수 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근데 이 도함수가 아니죠, 아직은. 0 플러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또 해봐야 되냐면요. 델타 x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봐야 돼요. 델타 x가 음수일 때. 델타 x가 음수다? 똑같이 할게요. 네, 똑같이. 자, 이번에 x를 이렇게 잡아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x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a가 있고. a서부터 x까지의 넓이를 제가 또 sx라고 하고요. 자, 델타 x가 지금 음수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델타 x를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델타 x 음수니까 x보다 왼쪽에 잡히죠. 자, 그랬을 때 요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요 노란색 넓이가 얘가 바로 sx 플러스 델타 x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흰색 넓이가 sx가 되는 거죠. 이제 또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넓이를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요 넓이 이 파란색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 이 파란색 넓이를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sx에서 sx 플러스 델타 x를 빼야 되겠죠? 요렇게. 자, 근데 이 빼준 값은요, 자, 아까랑 동일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구간이 x 플러스 델타 x, x라는 폐구간에서 또 마찬가지로 y는 fx가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미분 가능이니까.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또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거거든요.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동일하게 델타 x, 아까랑 동일하게. 근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밑변이 델타 x가 아니에요.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를 빼는 거니까 델타 x가 음수잖아요. 밑변이 마이너스 델타 x가 되죠. 자, 그리고 이 그림상에서는 최대가, 자, 이 구간 내 최대를 제가 얘로 보고요. 구간 내 최소를 제가 얘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런 직사각형과 요런 직사각형 사이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 및 넓이가 낑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얘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y는 fx 써주고, 자, 마이너스 델타 x가 밑변이고요. 곱하기 최소값. 얘보단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값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델타 x로 나눠줄게요. 그 m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델타 x로 나누는데 여기 그 마이너스 델타 x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델타 x는 현재 양수예요. 델타 x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갖고 부등호명이 변하지가 않고요. 마이너스 델타 x로 나눴을 때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 위에도 확 줘버려요. 그럼 델타 x분에 마이너스를 줘버리니까 앞뒤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엠 이렇게 써보죠. 이렇게. 그래 놓으면은, 자, 아까 0 플러스 1 때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리미트를 붙이는데 델타 x를 줄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델타 x를 이제 0으로 보내겠죠. 여기가 0 마이너스가 돼요. 델타 x가 음수기 때문에. 델타 x s 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나 볼까요?
델타 X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X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지금 X를 향해 가잖아요. 그 구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이 구간 내의 최대 최소는 결국에는 X에 대해 함수값과 X에 대해 함수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얘가 fx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fx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얘가 또 fx가 돼요. 그럼 결론은 0 플러스일 때도 fx가 되고 0 마이너스일 때도 fx가 되니까 자 그럼 fx는 뭐랑 똑같겠어요? fx는 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분의 s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 이거랑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s 프라임 x라 하죠. 해서 결국에는 지금 증명한 게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어떤 지점으로부터 x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한다면요 그 넓이를 미분했을 때는 항상 뭐가 되더라? x에 대해 함수값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갑니다. sx는 따라서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부정적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지금 넓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저도 칠판 한번 지우고 다시 갈게요. 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증명한 사실이 뭐냐면은 A에서부터 X까지의 얘를 밑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Y는 Fx 밑에 Y는 Fx 밑에 이 넓이를 그러니까 곡선 및 넓이죠. A부터 X까지의 Y는 Fx의 곡선 및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했을 때 자, 이 sx를 미분을 하면은 x의 함수값 fx가 되더라 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리고 요 x는 요 x랑 동일한 겁니다. a부터 x까지 넓인데 그거를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요 x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자, 요 사실을 알았고요. 자, sx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조금 시야를 넓혀갖고 그 스몰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뭐 우리가 식이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fx가 어떠한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x는 또 우리가 앞에서 부정적분을 배웠잖아요. 그 fx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는 넓이인 거고요. 자, 제가 새로이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얘가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정적분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를 라지 fx라고 해볼게요. 라지 fx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라지 sx도 부정적분이고 스몰 fx의 라지 fx도 스몰 f의 부정적분인데요. 그러면 이 sx와 라지 fx는 어떨까요? 이 두 개 값이 동일할까요? 이게 두 개가? 얘 미분해도 스몰 f가 되고 얘를 미분해도 스몰 f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아지진 않죠. 어떤 상수값의 차이만큼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요 sx를 구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sx를 구할 건데 자 우리가 아는 정보 여기다가요 a부터 x까지인데 자 아이고 a부터 x까지인데 여기다 x에다가 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x 쭉 이렇게 있고 a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y 대 fx고 요 넓이를 sx라고 하는 건데 요 x에다 a를 넣는 거라고요. 그 요 x가 a가 되니까 그냥 이 영역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넓이가 0이 돼 버려요. 넓이가 0.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보는 자 sa가 0이에요. 따라서 위의 식에다가 x a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0은 f a 플러스 c를 만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C값을 구할 수가 있죠. C값은 마이너스 FA가 되거든. 이렇게 되죠. 따라서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에요. 이 SX는요 FX 빼기 FA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라지 SX는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정리 첫 번째 자 우리가요 FX가 그림 자체를 제가 양수일 때만 지금 그려놨었죠. 자 일단은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나눴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고 또한 FX가 어떤 함수냐면요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우리가 A부터 X까지 곡선 밑넓이를 곡선 밑넓이를 SX라고 하는데 이 SX는요 자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FX가 양수일 때만이에요 지금. 자 이 SX를 우리가 A부터 X까지 아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SX를 FX 빼기 FA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곡선 밑넓이를. 즉 뭐다? 주어져 있는 이 Y나 FX를 부정적분을 구해서 부정적분 값에다가 X 집어넣고 A 집어넣고 빼면 끝나는 거예요. 넓이가. 자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든다면은 여기가 뭐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고 제가 Y나 X제곱 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를 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부정적분 있죠. 예, 부정적분. 부정적분 중에 하나 아무거나 가져와요. 저 상수가 없는 거를 택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은 3분의 8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3분의 1 되죠. 이게 뭐하러 얼마더라? 3분의 7 해갖고 이게 바로 곡선 밑넓이가 돼요. 이렇게. 아 그런 거구나. 자 여기까지 해서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넓이에 대한 얘기. 자 이제 좀 정적분을 좀 정의를 해볼 건데요. 자 정적분의 정의. 인테그랄. 자 A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합시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자 FT DT.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지금 Y는 FT예요. 여기 T축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X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요 넓이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A부터 X까지 FT의 곡선 및 넓이다. 해서 다음을 뭐라 부르냐면요. 얘를 A부터 X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정적분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그죠?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X를 넣고 A를 넣고 하니까 적분상수 C값이 어차피 빼져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므로 항상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해져 있지 않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딱 정해져 있는 값이 나오므로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는 A부터 X까지의 정적분은 지금 함수 Y는 FT가 양수일 때 있죠. 지금 양수일 때만 얘기한 거예요. 함수가 양수일 때는 FT값이 양수일 때는 정적분 값이랑 넓이랑 완벽히 일치해요. 네, 완벽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가 그러면 우리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봐야겠죠? FT가 음수일 때? 자 FT가 음수일 때 한번 볼게요. 자 FT가 음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Y는 FT 이렇게 있는데 여기 T축이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X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 양수일 때 지금 모든 증명을 다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Y를 FT를 어떻게 하냐면요. 마이너스를 취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y는 마이너스 ft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y는 마이너스 ft. 그래버리고 a부터 요 x까지 있죠. 요 a부터 x까지 요 넓이를요. 또 제가 s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sx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나요? s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t가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ftt죠. 마이너스 ft dt가 되고요. 요거는 우리의 약속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ft의 부정적분 있죠. 마이너스 f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갖고 오시면 마이너스 라지 ft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x를 한번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라지 fx 빼기, 자 여기에다가 a를 한번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라지 fa를 계산하는 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라지 fx 그 다음에 빼기 라지 fa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쓸 수가 있죠. ft dt. 자, 여러분 이게요 sx는 넓이잖아요. 넓이 그 a부터 x까지 ft dt 지금 요거죠. 함수가 음수일 때 a부터 x까지 적분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a부터 x까지 ft dt 얘는 바로 마이너스 sx가 되네요. sx를 넓이라고 했을 때. 즉 결론이 뭐가 되냐면요 ft가 음수잖아요. 뭐 영역대도 상관없고 이 정적분 값은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넓이의 마이너스 값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요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이 넓이에 음수값을 붙인 게 바로 정적분 값이랑 같습니다. 자, 해서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고 좀 끊었다 갈 건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여기를 제가 S1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S2라고 하고 여기를 제가 S3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1, S2, S3가 다 양수일 때, 다 양수일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D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요 자, 인테그랄 제가 A부터 C까지 FT DT 이거를 구하잖아요. FT DT. 그 A부터 C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한다는 건데 A부터 B까지는 그냥 넓이 값이 정적분 값이 되는 거고요. B부터 C까지는 이 정적분 값이 넓이랑 마이너스 관계라서 얘가 S1 플러스 마이너스 S2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예시까지 한번 해보고 정적분의 정의는 여기까지 해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죠. 자, 이번에는 정적분의 이제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자, 정적분의 성질. 자, 일단은 아까 한번 다시 정리한 거. 자, 함수 값이 양수일 때의 정적분의 값은요 넓이와 정적분이 동일해요. 예, 요걸 아셔야 되고요. 자, 함수 값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예, 그때는 넓이 값이 정적분이랑 같은 게 아니고요. 예, 넓이에 마이너스 5 붙여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예시도 보여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자, a부터 a까지는요. 함수가 이게 뭐 0보다 크거나 같던 함수 자체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던 상관없이 얘는요 ft fx dx 계산하면 무조건 0 나와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얘는요 부정적분에다가 b를 넣고 a를 넣고 하잖아요.
근데 얘를 마이너스로 좀 묶어보면은 FA 빼기 FB 이렇게 쓰죠. 얘는 뭐랑 동일하냐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A B FX DX 얘랑 동일하죠.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A랑 B가 자리가 바뀌잖아요. 자리가 바뀌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이게 두 번째 정적분의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여러분 요거는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 왜 X랑 DX로 바뀌었죠? 여긴 T고 DT죠. 그래도 이건 완벽히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 축 이름이에요. 이게 X축, FX축 이렇게 했던 거고, 얘는 T축, FT축이 있었던 건데 어차피 똑같은 함수 F니까 그래프 개념이 똑같이 그려질 테고요. 구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변수를 내 마음대로 막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주의사항. 만약에 A부터 X인데 여기에 변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변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X를 쓰질 않아요. X를 쓰면 이제 변수가 중복이 되니까 얘도 X고 얘도 X다. 이제 중복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FT, DT 이런 표현을 쓰죠. 해서 A부터 X까지 뭐 F, 뭐 U, D, U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랑 얘는 똑같잖아요. 지금 축 이름만 바꾼 거니까. 근데 이건 이건 달라요. A부터 FT, DT 얘는 똑같은데 뭐 얘를 Y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구간이 바뀐 거니까. 함수는 똑같더라도 구간이 바뀐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라지 FB 빼기 라지 FA라고 쓰잖아요. 근데 얘가 귀찮으니까 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죠. 요거의 부정적분을, 부정적분은 라지 FX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 써요. 뭐 C가 달려도 상관이 없는데. 자, B 넣고 A를 넣잖아요. 그 표기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C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날아가거든요, 빼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냥 라지 FX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표기법까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의 이제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하면 이제 정적분 성질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일단은 KFX DX 요거 계산하시면 KFX의 부정적분을 구하시죠. K 라지 FX에 B 넣고 A 넣고 하죠. 그럼 K 라지 FB 빼기 K 라지 FB FA 이거고, 얘는 K로 묶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바로 뭡니까? K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아, 이게 실수가 튀어나갈 수가 있구나. 실수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있구나. 를 증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자, A부터 B까지 FX DX. FX 플러스 GX. 자, 이게 더해져 있는 함수의 정적분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요곳에 부정적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라지 FX 플러스 라지 GX 에다가 B 넣고 A 넣고 하는 거죠. 라지 FB 플러스 라지 GB 빼기, 자, A 넣은 걸 빼야 돼요. 이제 라지 FA 플러스 라지 GA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라지 FB에서 라지 FA 뺀 거 이렇게요. 플러스 라지 GB에서 라지 GA 뺀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는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즉, 무슨 얘기냐? 더하기 빼기일 때 있잖아요. 이거 인테그랄 DX를 이거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정적분의 성질을 한번 정의
해봤고요. 일단은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넓이랑 관련이 있는 게 맞아요. 넓이랑 관련이 있는 게 맞는데 항상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구해야 돼요.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적분을 끊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따로 하시고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정적분 따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 더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모두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냥 부정적분을 구해서요. 자 부정적분을 구하면은 자, 2분의 1x 4제곱 빼기 2분의 1x 제곱 자꾸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세요. 2를 대입하면은 자, 8 되고요.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넣은 거를 계산을, 빼줘야겠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분의 1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2분의 1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계산하면 6 되겠죠. 자, 해서, 예,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제 2번은,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정적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y는 fx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자, A부터 X까지 FT, ET 저렇게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FX랑 동일했었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요 SX가 뭐였냐면 우리 앞에 그 정의를 하면서 넓이와 이제 정적분의 간의 관계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언제? F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여기서 S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X가 들어가서 FX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1번도 보시면은 양변 미분을 하시면은 X가 여기 쏙 들어가서 FX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 미분하시면 2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2번도 보면은 F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양변에 미분을 하시는데요. 자, X를 미분, 양변 미분하면 X가 여기 T자리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X, FX는 6X 제곱, 예, 빼기 10X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죠. 6X 빼기 10이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값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구하는 거는 아닌데요. 자, 양변에 A를 한번 넣어볼게요. A를 넣어보면은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그게 0이 되죠. 0. 0. 이렇게 되고 자 2A 3제곱 빼기 5A 제곱 플러스 3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A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A값 구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제 4번 보시면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자 2X제곱 플러스 7X 빼기 9 그러면은 여기서 또 FX를 구하려면은 미분하시면 되죠. 미분하시면 fx는 4x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미분하시면 x가 쏙쏙 들어가니까, 자, fx 플러스 gx가 6x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fx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gx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0부터 a까지 fx, dx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x에다 1 먼저 집어넣으면은 좌변이 0이 되죠. 0은 1 빼기 5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값이 4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요. 자, 그럼 a값이 4가 나왔어요. 그럼 양변 미분을 하면요. 자, x에 뿅 들어가니까 fx는 2x 빼기 5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인테그랄 자 0부터 4까지 2x 빼기 5 dx 요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양변 또 a를 대입해요. 이거는 a를 대입하면 0은 a 제곱 빼기 2a 빼기 8 이렇게 되고요.
얘가 a 빼기 4. a 플러스 2는 0이 돼서 a 값이 양수 구하는 거라서 4가 나와요, a가. 자, 근데 fa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fx 구해야 되니까 양수를 또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은 fx는 2x 빼기 2가 되니까 4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죠. 자, 일단 얘기 3번까지 끊었다가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유제 9-6부터 다시 볼 건데요. 자, fa랑 f' a를 구하래요. 그러면 또 a를 집어넣으면은 양변에 a 집어넣어요. 0은 a 제곱 플러스 a 빼기 2 이렇게 나오니까 a 플러스 2, a 빼기 2는 0 이렇게 나와서 a가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a가 1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f1 값이랑 f' 1 값을 구해야 되는데, 또 양변을 미분하시면 fx가 2x 플러스 1이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2라는 사실이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4번은, 자, fx가 이제 미지수 두 개로 이제 구성된 2차 함수고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리미트 x를 1로 그랬을 때 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얘가 f'1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 f'1이 돼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줬으니까 f'1이 마이너스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인데 얘는 진짜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을 하시면 0부터 1까지 ax 제곱 플러스 bx dx 이걸 계산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자, 3분의 1 ax 3제곱 플러스 2분의 b x 제곱에다가 1 넣고 0 넣고 하면 얼마더라? 얘가 3분의 1 나오니까 여기서 ab 관계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다 하면 또 ab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4번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갈게요. 자,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 하는데, 자, 이거 따로따로 부정적분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지금 적분 구하니 마이너스 1부터 이 마이너스 1부터 이 똑같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합쳤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x제곱 그 다음에 2x 날라가네요. 예, 그러면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얘는 3분의 1인데 약분이 되니까, 자, x3제곱 예,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얘는 1부터 2고요. 얘는 2부터 1인데 우리가 이거를 배웠죠. 적분 구간이 자리가 바뀌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는 걸 앞에서 했죠. 자, 그러면 얘가 1부터 2까지, 자,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요. 마이너스가. 그러면은 y 제곱 빼기 3y dy가 될 텐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y잖아요. 그러니까 x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1부터 2까지 x 제곱 빼기 3x dx 이렇게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것도 각기 따로 계산하지 말고 우리 얘랑 얘를 합칠 수가 있죠, 지금.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여기 2x 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으니까 x 제곱, 자, 빼기 3x가 있는데 빼기 마이너스 3x니까 3x 날라가고요. 네, 플러스 1 dx.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자, 6번 볼게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똑같죠. 함수가 똑같은데 적분과 0부터 1, 1부터 2니까 얘는 이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어요. 1부터 2까지 x 3제곱 빼기 2x dx.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2부터 4인데 얘가 3부터 4고 얘가 1부터 2예요. 그러면, 자, 얘랑 합쳐서 쓰면은 우리가 1부터 4까지 3x 제곱 빼기 4x d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거 t지만 이거 x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3부터 4까지 이거 y인데요. 또 x로 바꿀게요.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하면은 또 합칠 수가 있나요? 예, 자, 1부터 3인데 3부터 4니까 구간 남는 게 1부터 3까지 3x 제곱 빼기 4x dx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하나만 더. 이게 2번을 다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구간이 막 합쳐지고 쪼개지고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3x 제곱 빼기 4x를 제가 fx로 치환했을 때
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제가 라지 FX라고 할게요. 한 부정적분 라지 FX. 그럼 쟤는 이렇게 되는 거죠. F4 빼기 F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두 번째 거 계산하시면 라지 F4 빼기 라지 F3 자 그 다음 플러스 세 번째 거 계산하시면 라지 F2 빼기 라지 F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F4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 다음에 F2가 이렇게 또 날아가죠.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라지 F3 빼기 라지 F1 이렇게 되겠죠. 보면은 얘랑 결론이 똑같죠. 자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네. 자 예제 7번입니다. 일단 FX가 이제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얘는 1기준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FX 자리에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X를 갖다 쓰시면 되고요. 이 FX 자리에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2 빼기 X를 갖다 쓰시면 돼요. 2 빼기 X. 그래서 각각 적분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FX 빼기 1이죠. FX 빼기 1.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주어진 게 FX인데 얘가 FX 빼기 1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를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 빼기 1을 X축으로 플러스 한 칸, 아니구나. 마이너스 한 칸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X 대신에 이제 X 플러스 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X 대신 X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저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FX로 바뀔 테고요. 자, 근데 이제 그래프 자체가, 요 그래프가 X축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칸 이동을 했잖아요. 자, 그럼 적분 구간도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마이너스부터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1번 답이랑 똑같네요. 1번이랑 똑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고, 얘가 양수가 되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제 7번이랑 똑같이 가시면 돼요. 0부터 1까지는 요 함수를 갖다 쓰고요. 플러스 1부터 3까지는요, 이 함수를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2번은 x 빼기 x 제곱 절대값인데, 요거는 x 제곱 빼기 x의 절대값이랑 동일하죠. 자, 그러면 얘는 x, x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등 붙일게요. 등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보자는 얘기고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나눠서 푸는데 0과 1 사이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죠? 지금 2차 함수가. 음수가 되니까 얘가 지금 음수예요. 0과 1 사이에서.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dx.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자 1부터 2까지는 요 안에가 양수거든요. 지금 1부터 2까지는 양수 그래프가 되니까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서 그냥 빠져나오죠. 그래서 x 제곱 빼기 x 요거 바로 그냥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고 이제 8번 해봤고요. 자, 우리 정규 수업 듣는 분들은 연습 문제 열심히 수행해서 현장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